이사님은 어떤 기업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LG 이노텍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LG 이노텍은 사실 상반기 실적은 좀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하반기에 그 실적 성장세가 매우 큰 폭으로 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실적 상저하고 현상이 매우 뚜렷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금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하반기 실적이 대폭 개선될 수 있는 원인은 역시 아이폰의 그 신규 판매에 따른 것인데 올해의 경우에는 가격 그리고 수량 여기에 비용까지도 계산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실적에 대해서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 한 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량 같은 경우는 아이폰 판매가 지금 교체 수요 그리고 전년도에 이어진 수요가 발생하면서 한 10% 전년 대비 증가한 9천만 대 이상 판매가 기록되는데 이는 많이 팔렸던 아이폰 12 이후에 3년 교체 주기가 올해 도래되기 때문이고요. 또 기대 이하의 저조한 판매를 기록했던 작년의 그런 판매 이연 수요가 올해 발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역별로는 지난해 판매가 매우 저조했던 유럽 지역에서의 판매 성장세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격 같은 경우는 신규 아이폰에는 4,800만 화소가 전기족에 장착이 되고 특히 최상위 모델에는 폴디드 줌 카메라가 적용되는 등 의미 있는 판매 가격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용 측면에서도 액추에이터를 내재화해서 원가 절감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올해 수익성 개선 폭이 전년에 비해서도 훨씬 클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LG이노텍 지금 IT 업종은 물론 지금 글로벌하게도 매우 저평가된 매력을 보여 중인데 현재 주가가 단기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PER 한 8.2배로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수급적으로도 2분기부터 지금 눈에 띄는 개선세가 진행 중인데요. 특히 순매도세로 지금 지속되었던 외국인이 5월 이후에는 순매수 전환을 했다는 점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기간은 4월부터 이제 순매수 전환했는데 5월에만 지금 56만 주 누적 순매수를 기록 중입니다. 일단 매매 전략은 조금 좀 차별적으로 좀 접근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LG 이노텍 같은 경우 2분기 실적이 한 200억대 영업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지금 예상됨에 따라서 일단 확인한 이후에 실적 확인한 이후에 매수하려는 그런 매수세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1차 매수 이후에 2분기 실적 시즌을 전후해서 추가 매수하는 전략으로 좀 접근하시는 것이 좀 더 바른 전략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38만 원, 손절가는 27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